안녕하세요. 경영 구루에게 배우는 살아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. 이번 시간에는요, 경영 전략의 대가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영 전략 하면은요,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기업의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전쟁에서 시작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전쟁할 때 우리가 그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통해가지고요,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.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기업이 어떻게 우리가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서 승리할 것인가와 딱 접하는 부분이에요. 자, 그래서 어떤 기업의 경영 전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얘기가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잖아요. 손자병법이라는 그 전쟁에서 어떤 병법서를 만든 그 손자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생각, 아이디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자, 그거와 이제 관련된 것을 이제 현재 어떤 경영 전략에 접목시킨 사람이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예요. 그래가지고 그 포터의 어떤 경영 전략과 관련된 그 이론,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손자병법의 손자라고 하는 사람은요, 사실은 손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. 제 나라에 엄청나게 잘